총선을 정확히 1년 앞둔 국민의힘 김기현호, 요즘 당 안팎으로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천 물갈이론을 띄우면서 당 지도부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고 나섰죠. 당 밖에선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홍준표 시장과 황교안 전 대표를 언급하면서 정치인들은 내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지금 상황으로 가면 여소야대가 바뀌기가 어렵겠죠? 당대표 두 번에 대선 후보까지 지냈죠. 국민의힘의 어른을 자처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딱 1년 남은 내년 총선을 어둡게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지금은 당내 이간질하는 세력들하고도 어떤 스탠스로 당을 만들어갈지 정리가 안 돼 있죠. 먼저 당내 이간질 세력. 특유의 화법으로 눈치며 넘겼지만 누가 봐도 이준석 전 대표를 편향했습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 말씀하시나 봐요. 난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았어요. 이간질 세력을 해결하는 방법. 끌어안거나 내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김기현 대표 나름의 답을 내놨습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개파에 따른 차별도 없을 것이며 정당하지 않은 인위적 인물 교체로 억울한 낙천자가 생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준석께 차기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차별은 없을 거다.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다만 믿을 수 있는 약속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겠죠. 단서 조항이 붙은 건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천하용이는 생각보다 수동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집단입니다. 공천 줄 듯 안 줄 듯 하다가 나중에 안 주기 뭐 이런 전략 같은 게 기본 전략이에요. 당할 생각 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건. 뭐 대통령을 뭐 강하게 비난하지 않으면 내지는 뭐 이준석과 선을 그으면 중용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시기들이기 때문에 결국 좀 얼굴마담 내지는 포장지 역할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준석계의 다른 목소리, 과연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홍 시장이 지적한 두 번째 총선 걸림돌, 당을 어떻게 이끌지 김기현 대표의 입장이 명확치 않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용산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용산 대동신을 보지 않고 당을 당차게 운영해 나갈 그런 지도부가 배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국민들이 참 안타깝게 보죠. 김 대표에게 요구한 배짱. 국민의원들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용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총선 승리를 위해선 물갈이 공천이 필요한데 김 대표가 키를 쥘 수 있겠냐는 겁니다. 홍 시장은 대구 출신인 윤재욱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점을 은근히 꼬집기도 했는데요. 물갈이 공천은 못하게 하고 구태 인사들하고 같이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당 지도부 입성을 했는데 그게 지금 좋게 보일 리가 있겠느냐 이만. 이건 이간질이라고 보지 않겠죠. 이준석계의 생각도 일맥상통했습니다. 네. 옛날에 뭐 우리 KBS 1박 2일처럼 네. 네. 복불복 걸리더라도 나만 아니면 돼. 본선 경쟁력. 보다는 내 공천이 우선이다. 당 전체의 어떤 방향성보다는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가고 있는 거죠. 김 대표, 물갈이론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을까요? 총선 공천과 관련한 이른바 괴담을 수습하느라 바쁜 모습입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예. 그런 친윤 검사 출신이 한 50, 60명 되잖아요. 그럼 우리 당 망합니다. 아마 당 없어질 거예요.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검사 공천이란이 어떠니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물갈이 공천을 위해 당 지도부가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홍 시장의 충고 귀에 들어올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물갈이 공천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불출마 선언을 딱 하고 자
지금부터 물갈이 공천하자. 예.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는 게 이제 혁신적인 방법인데. 예. 그 방법을 지금 할 수 있겠어요?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사항.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강호 씨도 포함이 돼 있죠. 절연을 하라, 무시하라. 당내 해법은 갈리는데요. 머리가 허해가지고 내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나이가 내가 9살이 더 많아요. 내가 형님이셨어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한테 예. 그래 쌍욕을 공개적으로 하고 참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끈끈 그런 사람하고 절연을 해라. 그렇게 지금 거기는 지금 절연한다는 말 못하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헛소리를 하는 거는 그건 상수입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고 거기와 다른 방향으로 중도 확장 쪽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냥 그 정광훈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냥 뭐랄까요 우스워지도록 김기현 지도부의 선택 절연도 무시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것도 당 대표가 아닌 청년 최고위원회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전광훈 씨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극단적 언행을 하는 인물의 영향을 받는 정당이 아닙니다. 마치 국민의힘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왜곡하는 발언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전광훈 씨, 국민의힘의 경고는 귓등으로 들었나 봅니다. 오늘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신정일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은요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인의 감시가 필요해요. 종교인의 감시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지금 현재 홍준표 또 시장님, 황교안 전 대표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저게 통제되는 말입니까? 저게? 그래서 정강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국민의힘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괜히 그 말이죠. 이재명 뭐 구속시키는 척하고 그렇게 계속 쇼하지 마시고 바로 문재인부터 구속시키라고요. 바로 국가 반역죄로 구속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절대로 지지율 안 올라갑니다. 한편으로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문득 제정 러시아 말기에 라스푸틴이 떠오릅니다. 김기현 대표가 처음 정강호 씨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단호하게 대처했다면 이런 상황까진 오지 않았겠죠. 김 대표의 리더십 위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나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건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인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네. 단일 대우로 네. 총선 치를 가능성이 저는 뭐 좀 야박한지 몰라도 한 5% 정도.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자이든 타이든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고 네. 그래서 뭐 본인이 원하는 친명 비대위가 들어서든 아니면 반명 비대위가 들어서든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한 35%. 네. 나머지 60%는 그 과정 관리를 지금 그 관리할 지도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폭발해서 분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만일 민주당이 분열된다면 국민의힘에겐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다만 김기현 대표에겐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 총선 체제로 가면 네. 근데 그 상태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 그대로 유지된다? 우리도 이제 뭔가 변화가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 네. 총선이 다가오면 네. 그 뭐 친명, 비명, 친윤, 반윤 이런 거 없어요. 누가 돼야 내가 당선되느냐? 이것 때문에 네. 비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죠. 취임 한 달 만에 벌써 비대위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김기현 대표.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 노래로 마무리합니다. 어찌하여